경기 시작됐습니다. 결승전 첫 번째 세트 GC의 북어킹 대 코디악 베어스의 경기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와주책 안 했으니까 네네네. 루니 조합이 좀 많이 나왔죠. 아 루니 조합 루시안 애니 조합이 그렇게 바텀 쪽에서 강했습니다. 애니가 왜 나왔었냐면 예전에는 너프가 되기 전에 더블 부스터가 네. 가능했잖아요. 영광이랑 슈렐리아 탕탕 키고 들어가서 강제 이니시. 그렇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사거리도 옛날에는 조금 더 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애니를 네. 잘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네요. 하긴 뭐 그 친구가 미드로 나왔던 건 아니고. 아 그렇습니다. 네. 아직 푸만두 선수가 현역일 시절. 아 그렇죠. 네. 아니죠. 그때면 쓰지 않았나요? 아니죠. 그때는 이제 울프 선수가. 아 울프 선수가 15년도. 아 15년 SKT면. 네네. 세상에. 미니언들이 선수였습니다. 푸만두 선수 시절은 조금 더 가야 되나요? 더 가야죠. 와 네. 정말 오래 또 제가 롤을 진짜 오래 봤군요. 그러니까요. 네. 되게 오래된 게임이에요. 네, 제가 롤을 진짜 오래 봤습니다. 언제나 항상 옆에 있었을 뿐이지. 네. 리그 오브 레전드가 오래됐습니다. 하긴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아주브 프로스트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군대 쪽에서 오 두 대 다 맞췄어요. 이런 거 좀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도 어차피 여기서? 찰체력이지만. 네. 촉촉촉 하면 차죠. 촉. 이 자신감 선수는 아무리 봐도 약간 플라이 선수과는 아니고 앞으로 막 들어가는 스타일이죠. 어, 네. 막 들어가요. 스택 쌓이자마자. 네. 네가 날 때렸었지. 5스택만 쌓이면은 갑자기 돌변하는 챔피언이잖아요. 네. 네. 가만히 막고 있다가 갑자기. 그래서 돌아 한 방패 든 챔피언의 포션을 빠르게 빼내긴 했습니다. 네, 벌써. 그리고 보통 아트록스가 캐린 상대로 감전을 많이 들거든요. 네. 감전만 터뜨리고 빠지는 딜교 하기 위해서 Q, E평에 W까지 딱 맞추고 지옥사슬 맞추고 빠지는 네. 그런 딜교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정복자 좀 후반까지 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라인이 애매하기 때문에 애쉬가 아니죠. 이렐리아가 막 들어가긴 좀 애매하죠. 하자마자 네. 일단 들어가서 톡톡 치고 나옵니다. 톡톡 톡톡톡 사면 톡.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지져지고 네 때리고 경복자 터진 김에 때려주고 라인을 굉장히 시저 선수가 잘 만들어 놓고 있죠. 이 말 하는과 동시에 대포가 타워에 꼬리내가지고 다시 밀어야 되는 라인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네. 말하면 꼭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꼭 그러더라고요. 네, 이래서 진짜 사람이 입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언제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요. 맞습니다. 라인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렐리아와 야스오 미니언 있을 때 더 강한 챔피언들이죠. 네. 네. 자, 올라프의 체력이 너무나도 건재해서 건드리기가 좀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저 풀캠프 올라프를 노리는 볼리베어들이 또 간혹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무난하게 볼리베어도 성장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네. 아래쪽 바위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래쪽 바위계까지 바드가 내려와서 이쪽도 쓰리스가 와 있긴 한데 강타가 없으면 일단 먹고 빠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서로서로 교환했고요. 네. 미드 쪽 CS 차이가 네. 좀 많이 나는데요. CS 차이가 좀 나네요. 전반적으로 CS 차이가 좀 납니다. 화염 방사기로 좀 잘 못 주워 먹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살짝 랜덤성이 좀 있어서 먹는데 이번 대포도 못 먹었고요. 네. 그래서 방금 살짝 킬각 나왔던 것 같은데 럼블 입장에서 점화 쓰고 점멸 쓰고 그냥 앞쪽으로 일단 네. 들어가서 그냥 과열 만들면서 점화 썼으면 네. 아슬했거든요. 이거 이렐리아가 덤빌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라인 주도권 갖고 있고 뭐 이 라인을 빨리 밀면서 상대 뭐 집 못 보내게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또 귀한 타임을 잡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괴롭히면 더 좋고요. 네, 아니면 그냥 한번 과감하게 다이브 맞추면서 네? 이거 다음 작사 맞췄으면 자 여기서 3레벨도 5레벨 그리고 만난 것은 하필이면 올라프 마나가 없네요. 마나가 없어요 올 사람 없어요. 여기까지 네. 지금 서로가 메이데이 했는데 아무도 올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탈진 뺐고요. 올라프 네. 입장에서는 미드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죠. 네.
한 번 더 들으면 너 죽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 먹으려고 하지 말고 곱게 집에 가라. 네. 자, 화염 방석이 빠졌으니까 요거 하나만 먹자. 네. 먹었어요. 여기까지. 그러면은 너 집도 늦게 가지. 다른 라인 또 민다. 가능하죠? 미드 저축권 있으니까 올라프 카운터 치러. 자, 올리베어가 이거 앞으로 들어가지고 있고 더 때리려고 노력하는데 정글 쪽도. 자, 이쪽에서도 퍼포먼스 전사했고요.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명이 도치 둘을 한꺼번에 지치면 자, 아 이거는 전멸 따라가죠. 한 입만 못 잡으면 너 죽는다. 아 잡았습니다. 잡았어. 이거 못 잡았으면 진짜 예리하다. 네, 큰일 나는데. 네. 크게 한 입만 했어요. 옆에 있으면은 뒤통수를 빡 때릴 수 있었죠. 네. 자, 혼자 남아 있는 아펠리우스 눈뜨고 채굴 나가는 거 구경밖에 못하죠. 쓰레쉬가 올라가서 볼리베어와 쓰레쉬가 올라프를 좀 잡아내려고 카운터성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네. 그 상황에서도 올라프가 체력이 깎이면 깎일수록 또 화나는 챔피언이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좀 제대로 나왔고 이리엘리아에게 또 킬어시스트 잘 챙겨 놨습니다. 빌즈워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유지력 확 올라가죠. 낭낭하게 들어갔죠. 킬도 네. 어시도 어떤 노림수를 보여줘야 지금 GC의 북어킹이 그림을 좀 뒤집을 수 있을지. 아... 갑자기 유성 터지면 또 깜짝 놀라겠는데요. 네, 여기서 이퀄라이저 미사일 제대로 깔리지도 않았고요. 네, 잡혔습니다. 코디악 베어즈. 네. 이런 좀 사실 메타픽을 뽑아 놨는데 이번에는 네.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스무스하게 드래곤까지 연결해 나가는 모습. 그렇습니다. 용사 올러프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스노블을 굴려나가면서 더욱더 제풀 올라프보다는 하드하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용사 올라프. 네. 굴려나가고 있어요. 드래곤 챙겨놓고 이러면 이제 전령 쪽으로 연계가 되면 되겠죠? 킹각선만 조심하면 됩니다. 시야가 저게 시야가 조심하고 있어요. 안 나가죠. 리비덜론 전멸도 있고 근데 또 6레벨 볼리베어이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한번 아니면 그냥 다이브하자. 다이브하자. 네, 어차피 포탑 무력화 시킬 수 있다 보니까 바드가 올라오고 있긴 해요. 천방직축 도드가 오가 있어요. 타이밍이 굉장히 기가 막힌 것 같은데요. 이거 다이브 냄새 좀 나니까. 그러니까 바드를 누리자. 바드를 누리자. 네, 그러면은 다이브는 물 건너 간 거고요. 마나도 다 썼기 때문에 오래 서 있었거든요. 볼리베어가 좋은데요. 코디악 베어즈. 코디악 베어즈. 네. 자, 미드라인 푸시 해줬으니까 어우 뭐 다 피하고 네. 그러면은 전령 쪽 갈 수 있겠죠. 애쉬도 라인 먼저 밀어놨죠. 그러니까 출발할 수 있고요. 아, 유기적인 플레이. 갑자기 솔랭 전사들이 아니라 네. 팀워크적으로 착착 맞아 떨어지는데요. 맞습니다. 아, 이것도 다쳐놨는데 우리 미드에게 줄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괜히 욕심냈다가 만화 없어요. 덤벼 빠지겠는데요. 이러면 전령 내놔. 그러니까 아니면... 이퀄라이저 미사일에 각이 그런데 마법의 수정화 잘 맞았어요. 네. 아이고 신궁 숟가락 신숯 한 입을 제대로 했죠. 전령까지 갈 수 있겠죠. 이거 완전 주도권 거문해줬는데요. 유기적으로 터지는 그림. 네. 투턴 맞고 빠져나오기. 어차피 피 철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맞아가면서 즐겨하는 거고요. 이렐리아는 빌지오토 해적 껌인데요. 네. 탑에서도 이거 점화 타이밍이라 킬각 나오지 않나요? 이거 하게나 들고 있는데도 킬각 내버리면 이거 킬각 나옵니다. 조심해야죠. 아트록스. 아트록스 이거 무조건 죽을 것 같은데요? 스택 쌓고 스택 쌓아서 지금 안 하나요? 이걸 참아요? 참아요. 올라프가 올 때까지 참아요? 야 이걸 참아요. 와 이 선수 다 빠졌다. 다 빠졌다. 들어와. 지금이다. 점화 쓰고 톡톡 때리면 강한 올라프가 와서 마무리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 2대1 하겠다? 2대1 해보겠다? 그리고 여기까지 네 데려간다. 데려가기는 했어요. 네. 스턴 맞았을 때 좀 위험하긴 했다 보니까 네. 그 상황에서 한번 럼블을 노려주면서 제대로 스턴 맞춰냈고요. 따닥! 따닥 안 됐어요? 여기서 돌강포 쓰면서 그리고 리비지를
4레벨 스레시라서 너무 약하거든요 지금. 허약해요 허약해요. 하지만 우리 애쉬는 강하죠. 여기까지인가요? 전멸로 피하고 따다가 빠졌고요. 때리고 만화 없어요. 아펠리우스 만화가 없어요. 만화가 없어요. 양팀 모두 볼리베어. 그러니까 볼리베어가 먼저 와서 네 아 스레시 이거는 닭 줬던 곰이 돼버렸어요. 아트록스도 텔레포트 눌렀다 보니까 캐넨도 그냥 쿨하게 빠져나가고요. 네. 스무스하게 받아치기. 팀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좀 유기 중투록 유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디아 페어즈. 네. 아 불편한데요 GCA 북어킹. 바텀에서는 뭐 원거리 딜러들끼리는 서로 방해를 받지 않고 스무스하게 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쪽에서 뭐 이제 신나서 하죠. 그렇죠. 자신감. 이제는 럼블이 이랠레를 막을 수 없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네 범접 불가. 이제 안 아프죠. 그렇죠. 네 맞아도 뭐 미니언 몇 대 톡톡 때리면 다시 차는 게 체력이고. 게다가 럼블이라는 픽이 미드 럼블이라는 픽이 미드 쪽에 갇혀 있으면 안 되는 픽이에요. 먼저 밀고 돌아다니고 먼저 밀고 돌아다니고. 그렇습니다. 뭐 바텀 다이브나 탑 다이브 가고 그래야 되는 픽인데 결국 이렐레에게 갇혀서 이런 식으로 좀 밑에서 못 움직인다? 뱀픽에서 말씀드렸던 이렐레의 픽에 대한 의미가 살고 있는 거고요. 럼블의 픽의 의미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겠죠. 네. 픽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GCA 북어킹. 탑도 먼저 밀어놨다 보니까 캐넨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좀 시선 끄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드래곤 네. 곧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합류해 있는.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서 채굴하나요? 어 이거는 죽었어요. 이거는 자신감이 과했죠. 흘러 넘쳤어요.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예, 이건 아무리 네. 그래도 그래도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신이 자신감 선수를 만들 때 자신감을 이만큼 우어 하고 쏟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5만원도 조금. 네, 5만원도 조금. 네. 파이팅 걸면서 신비한 차원문! 아, 감히 우리 자신감을 건드려? 리빗 언론이 네. 안 하는 척 하다가 탈진 걸고 킹홍 제대로 했죠. 네. 스킬도 다 맞췄어요. 자, 바텀 한번 해보자. 월간 코어 전멸로 깔끔하게 피했습니다. 아 이게 뭐 반월검 타이밍도 아니고 미드 쪽 먼저 채굴 다 당하겠죠? 네 스탑은 전에 볼리베어가 바텀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이젠 없고요. 아트록스가 정말 미정미정 내려와 봤습니다만 여기 들어가서 좀 무섭긴 해요. TS를 톡톡 골라먹는 것 말고는 올라프 레벨이 10레벨인데요 그렇습니다. 쓰레쉬 오고 있긴 한데 올라프 만나자마자 그냥 죽겠는데요 쓰레쉬는. 자 여기서 싸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마법의 수정 화살이 볼리베어의 발을 묶고 그리고 아 1대3 그리고 1대3 팀을 믿고 그건 아니죠. 1대3 실패 실패 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고 싶은 거지 믿는 남자는 아니었잖아요. 에이. 에이. 그냥 희망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저길 들어가서 그만큼 한번 해보고 싶었긴 했을 거예요. 네, 잘 컸으니까. 컸으니까. 그런데 컷 모자랐고요. 예. 올리베어가 또 그런 면에 있어서 잘 받아치는 편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상처 좀 묻어 뜯으면 네. 좀 체력 회복도 되고 데미지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미드 정글이 한 분씩 주고받았어요. 자신감이 먼저 한번 표출해줬고 그 다음에 팀을 믿고 싶은 남자가 한번 해줬습니다. 아 이게 아펠엔딩까지 가기에는 격차가 벌써 좀 많이 벌어지긴 했거든요. 그렇죠. 또 아펠엔딩이 옛날 그 아펠도 아니거든요. 상대가 들어오는 챔피언들이 많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서는 반절검 위주로 좀 네. 플레이를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반절검까지 좀 잘 풀려면 결국에는 3코어, 최소 3코어는 나와야 되거든요. 어, 그래도 사용선거 맞추면서 안쪽으로 당겨서 신비한 차원문. 참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상체 쪽에 그런 힘이 완전 무너졌기 때문에 특히 캐넨이 너무 작은 게 네. 가장 큰 거, 이렐리아가 들어오는 건
뭐 사양성고 한번 제대로 맞추고 거기 이퀄라이저 깔리면 금방 잡아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캔에는 대처가 안 되거든요. 타이밍에 맞게 다 죽으니까. 탈진도 없었다? 네. 아이고 그러면. 그리고 올라프도 호시탐탐 막 전멸 쓰면서 킬각 보고 있는 거고요. CS 어디 먹으려고? 어? 어? 좀 화났나요? 원거리 먹어서?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이 많이 받나요? 네. 그리고 끝까지 화났어요. 네. 네. 되게 쿨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진짜 솔랭 같아요. 쿨톤이네요. 아니 올라프 생존 찍으면서 뭐 한. 네. 그러니까 그냥 쿨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 한번 마무리 수정 화살 맞았고. 어, 잘 뚫었어요. 잘 뚫었어요. 그런데 바드가 이퀄라이저 미사일 이쁘긴 해요. 이퀄라이저 미사일이 이뻐요. 따끈따끈 지금 바드 계속 맞고 있고. 아 그런데 애쉬가 펄이 흔들고 있어요. 아. 어 이거 들어가기 무섭죠. 아 들어가죠. 캔은 궁극기만 있었어. 나는 바드니까. 오. 드리블. 그런데 리비더론 살았고요. 자 전령 풀 수도 있고. 아 이거 가나요? 아 이거 되는 게임이다. 그냥. 되는 게임이다. 나는 죽지 않아. 쳐야죠. 톡치고. 어 미니언 다 살았어요. 미니언 이걸 살아요. 야 게임 재밌게 하네요. 야 네. 롤러코스터.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싸움을 하는데 5대13의 차이인가 싶을 정도로 호각으로 싸우긴 하거든요. 아까도 그랬어요. 16,000골드 네. 차이였는데 네, 그러다 막 한타 지고 이번에도 뭐 질 뻔했죠. 네. 사양 선고가 진짜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가게. 근데 바드가 한번 살려줬고 그 사이에 또 볼리베는 기가 막히게 안 걸렸기 때문에 잡아낼 수 있었고요. 애쉬가 이런 구도에서 치석 터지는 상태에서 또 힘을 발휘하죠. 네. 이퀄라이저의 미사일이 중간을 가리긴 아우. 했었습니다만 애쉬의 데미지를 못 넣게 만들진 못했고 그리고 캐넨도 맞을 거 다 맞고 빠져나갔고 네 럼블까지 다이브. 어 여기서 어. 자신감 이런 류의 선수들은 항상 이런 모습이 보이긴 하겠는데요. 미니언이 다 왔는데 얍! 아 네 이렐리아 했다. 네 이렐했다. 네 자신감 선수에게서 약간 고유명사처럼 되어버린 네플집의 향기가 뭐 상대가 와서 죽이는 건 모르겠고 네. 내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하고 싶다. 자 여기서 아, 대기 중 이거 아, 마법의 수정 화살의 각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볼리베어 이제 아펠리오 쪽은 못 껴놨고 아, 그런데 어그로 핑퐁하면서 근데 힘 차이가 나요. 세죠. 용사 올라프 딱 이퀄라이저 미사일 이쁜 각 너무 이쁜 각 한 입중 숟가락을 잡아내고요. 아래쪽에서는 케넨이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캐넨 궁 있긴 하거든요. 남아있어요. 찌지직 살짝 앞으로 피해주고 찌지직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까 튕긴 척 여기서 도망갑니다. 아 발빠른데요. 과연 살아갈 수 있을지 잡을 수 있을지 안 될 것 같죠. 번개질주 또 돌죠. 네 전기진은 뒤잡히지 않아 빠르게 도망갑니다. 한타를 기묘하게 하네요. 코디아페우스. 네. 뭐 네, 상대방에게 한 명이 있던 없던 네. 여지를 줘요. 뭐 이게 또 이템의 매력인 것 같고요. 네. 네. 너무 일방적으로 부서지는 건 싫어. 우리의 한계를 한번 시험해 보자. 싸울 힘은 남겨둬라. 네, 뭐 그런 식의 네. 전투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큰 틀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드래곤 챙기고 있고 전령도 챙겨놨고. 골드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기 전까지만 딱 하고 있어요. 네. 아 맞네. 선은 지키고 있어요. 선 많이 지키고 있어요. 네. 네. 드래곤도 어느샌가 세 번째 용까지 챙겨나가면서 오브젝트 컨트롤이면 오브젝트 컨트롤 한타는 약간씩 여지를 주고 있고요. 아우 바트 혼자서 네. 적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든 부호킹도 모여서 뭔가를 좀 하고 싶은 건데 진짜 열받는 플레이인데 저게 여기 사실 세 명이에요. 네 이제 쪽에 두 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도 알거든요. 근데 걸기가 뭐 바드가 이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죠. 네 이니시를 막 하기가 결국 타워 다 밀렸습니다. 네, 싹 밀렸죠. 외곽 타워 남아 있는 건 탑 2차 포탑뿐. 8,000 골드 차이.
이게 킬 스코어로만 보면 이게 그렇게 밀게임인가 싶은데 결국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은 다 잡았던 거예요. 정글 스틸 할 거 다 하면서 네. 네, 오브젝트 챙기고 포탑도 거의 다 밀어놓은 거라서 지금 그런 쪽에 있어서 골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요. 네. 아니면 또 어떤 본인들의 좀 한계를 시험해볼지 9,000골드 뭐 8,000골드에서는 와 이 정도로 싸면 지는구나 그런 거를 저번 경기 때 실험해봤잖아요. 네, 전투력 측정했었죠. 16,000골드에서 와 이 정도로 싸우면 그래도 16,000골드라고 하더라도 안 되는구나. 네. 아 이 정도는 되는구나 어느 정도 또 알아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그런 각 잘 잴 수 있겠죠. 네, 전투력 측정을 하는 것 같아요. 실시간으로. 맞습니다. 네. 자 루나니 허리케인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펠리오스도 그렇고 애쉬도 그렇고 본인의 힘을 어느 정도 그래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네. 원골딜러가 또 말씀해주셨다시피 상대가 들어오는 챔피언들이 많기 때문에 관절검 상태를 유지하면서 한타를 할 수만 있다면. 아 그런데 여기까지 볼리베어 툭툭 치면서 그냥 마법의 수정화살 쓰면서 상대 볼베공 빼는 것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어 교환. 네. 그러면 볼리베어가 사실 지금 조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사실 저 볼리베어는 무기방패 도 못 힘들죠. 할 만큼 네 상대방의 칼이 강해서 고기가 석석 잘려나가죠. 코디아 베어즈가 지금 굉장히 좀 천천히 갑자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각을 노리는 거지. 이게 낚시를 한다고 보기에도 굉장히 지금 애매하거든요. 케넨이 정화 들고 있어서 텔레포트도 못하고요. 자 그러니까 도시락 까먹자. 네. 이릴리아 도시락 안 당해줘요. 네. 자 시야 잡고 아니면은 그냥 코디악 베어즈는 좀 무리하지 말고 화염 드래곤 영혼 가져가자 뭐 이런 아~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네 지금까지 악셀 부항하고 아, 갈까 그러니까요. 네. 갑자기 멈췄어요. 네. 여기서 누군가가 제어를 해주는 선수가 있나 봅니다. 네. 그걸 또 들어주네요. 네, 그걸 들어줘요. 또 안 들어줄 법한데 어떤 선수의 발언거리 셀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시야 꽉 잡고 낚시 플레이만 하고 있는데 네. 이렐리아가 못 넘어온다라는 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상대는 뭉쳐 있고요. 각만 보이면 그냥 이런 식으로 써서 랜턴. 이게 지금 3대 5인데 그렇죠. 3대5 싸움을 이퀄라이저 미사일 대가리고 보아가 이쁘게 들어갔고요. 그렇죠. 3대5인데 3대5인데 손 많이 넘었죠. 그리고 뭉쳐있으면 이퀄라이저에 아무리 너프된 화염포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네. 가격에 들어갈 수 있죠. 자 아니 와 8,000골드는 이렇게 하면 지는 거다. 네. 알았어요. 입 지금 계산 넣었죠. 자 그러면 상대는 바론 가는데 우리는요 주나요? 어? 왠지 저 자신감 선수 캐넨 텔 있긴 해요. 자신감 사형선거 피했고 싸움으로 풀어보자. 일단 3스틸 때리고 있겠다. 캐넨이 위쪽에서 여기서 천봉진 격과 맞추면서 톡톡 때리고 한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일단 퍼포맨을 정하니까 캐넨 들어갑니다. 8,000골드는 이 정도만 해도 이기는구나. 너와 나 둘이서 가능하구나. 아, 8,000골드는 이 정도구나. 그렇습니다. 야, 선봉 진격검으로 상대 좀 느려지게 만들고 네. 휘리릭 휘리릭 왔다 갔다 한 다음에 캐넨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벌어냈죠. 결자 해지. 뭐 큰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잘 큰 두 선수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 따로 특공대가 드래곤 치고 있는데 도끼 한 대 맞으면 올라프가 이길 것 같죠. 화 많이 내요. 네. 나 건들지 마. 네. 팀을 믿고 싶어. 아니면 이퀄 스틸이라도. 이퀄 스틸? 이것도 노렸네요. 아론과 영혼 두 가지를 동시에 빨간 팀이 드래곤을 처치했습니다. 가져갑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골드 1만 차이 벌렸죠. 이 전환타는 너프된 화염포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네. 너무 잘 뭉쳐 있었다 보니까 이걸 전면 쓰면서 앞으로 들어갔어요. 그 각이 올라프가. 잘 나왔죠. 이런 식으로 따닥따닥 각 기가 막히게 봤는데 네. 그런데 이에 다음 안타를 세상에 둘이서 코디악 베어즈가 이겼대요. 네 여기서 각점 보다가 애초에 근데 싼 건 한 번도 안 맞았어요.
스턴도 네. 그런데 시간 끌고 케넨이 찌직찌직 하니까 안 없죠? 사라졌어요. 최근에 케넨이 왜 사랑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한타를 가장 잘 뒤집을 수 있는 챔피언 케넨. 그렇죠. 그래서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척 해주고 있어요. 코디악 베어즈가 어느샌가 11,000골드. 네. 아이템을 보면 이게 착각이 안 되는데 싸움으로 보면 할만할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있는 거 알아요. 여기 있는 거 알아요. 애쉬고. 아 이거 아이고. 아니 니가 왜 여기서 나와. 마드로 보고 있긴 했어요. 그대로 전사. 이러면 변수 없겠는데요. 이퀄라이저 미사일도 없고요. 바론 버프 들은 상황에서 속도 조절 중 코디악 베어즈. 미드 쪽 그리고 바텀 쪽 동시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악셀 밟을 땐 밟고 뺄 땐 뺄 줄 아는 팀. 이렐리아 어디 가죠? 여기서 한번 빼. 3억 제기 하자. 3억 제기 든든하게 하자. 네. 다전제니까 멘탈 싸우자. 갑자기 천천히 갑니다. 네. 아니 아니면 뭐 장로 먹고 싶은 건가요? 언제 브레이크를 잡을지 잘 어디로, 살짝 어디로 모르겠어요. 와요? 어디로 와요? 어디로 와요? 네. 네. 자, 그래서 3억 제기 가자. 네. 활용해서 또 조금 있으면 또 마법의 수정 화살 차고. 세긴 해요. 그래도 이제 아필리우스. 근데 이제 루나네 허리케인으로 발동. 여기서 빨개졌죠? 네. 파래지고 빨개지고. 어딜 들어와. 너 혼자 자신 있어? 혼자야. 둘이야. 네. 솔로 아니었어요. 네. 솔로 아니거든요. 그래도 전멸 쓰면서 때리면서 팀을 믿고 싶어. 중무 올라프의 팀. 갑자기 전투를 측정했어요. 너 약하구나. 여기서는 갑자기 들어가서 전사했고요. 하지만 애쉬가 팔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쪽에서는 이쪽대로, 저쪽에서는 저쪽대로. 에이스. 결국에는 올라프가 두 명 드립을 한 거거든요. 네. 네. 결국에는 27분에 코디악 베어즈가 넥서스를 파괴합니다. GG! 이 팀? 아니! 뭔가 날것의 느낌이 나는데? 네. 아, 잘하네요. 이게 날것인데 어디까지를 날것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브레이크를 잡을 때는 또 이게 끼익 하고 다 잡아가지고. 그리고 치고 나갈 때는 갑자기 막 급발진으로 막 치고 나가고. 네. 지금까지 못 만나본 색깔인데요. 그런데 뭐 개개인이 보여주는 그런 퍼포먼스가 굉장하다 보니까 이런 네. 식으로 막 스노볼 쭉쭉 굴려나갈 수 있는 거고요. 애초에 초반 단계에서 본인들이 그런 날것의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고 네. 이미 스노볼을 잘 굴려놨다 보니까 네. 그 뒤에 살짝 놀 수도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색깔이 한쪽이 아니에요. 혼합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두 얼굴의 그런 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두 얼굴의 곰. 사실은 우리는 두 얼굴의 곰을 마주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테디베어, 뭐 귀여워, 뭐 리라쿠마 이런 귀여운 곰이지만 현실에서는 사람을 찢어. 그렇죠. 네. 네. 양쪽 얼굴. 곰곰곰은 사람을 찢거든요. 그렇죠. 찢죠. 네. 네. 코디악 베어즈가 제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짝 뭐 세 명 죽으면 너네가 이길 줄 알았어? 하고 둘이서 그렇지. 잡아주고 바론 쪽에서 네. 2대1로 나 올라프를 상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하고 또 찢어주고 참 재밌는 경기력을 가진 팀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고요. 맞습니다. 네. 저희는 볼거리가 있으면 항상 재밌거든요. 이런 팀들이 역대로 뭐 해피롤 팀이라든지 뭐 다이나믹스 팀은 이런 식으로는 게임 안 하고요. 맞습니다. 네. 각각 참 팀마다 색깔이 진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결승전 첫 번째 세트 경기 결과 만나보겠습니다. 올라프가 마지막에 올라프가 네. 광포한 본인의 분노를 네. 좀 보여줬죠. 올라프가 딜량 1위 하는 거 저는 처음 보는데요, 대회에서는. 초반부터 정말 잘 큰 용사 올라프의 정말 좀 정석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높은 딜량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전멸에서 아트록스가 딱 들어갔을 때 약간 쎄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올라프가 이걸로 안 죽네? 네? 그리고 정타로 안 맞았네? 네? 네. 라는 게 딱 느껴진 순간 나 쿨 돌았다. 바로 그대로 W 키면서 평평평평 치니까 네. 나 죽었죠. 사라졌습니다. 네. 경기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저희는 잠깐 쉬었다가 결승전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코디악 베어스와 GC 북어킹의 결승전 두 번째 세트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GC 북어킹의 반격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트가 라인 한 번만 풀리게 되면 뭐 탑, 바텀 전부 다 다이브가 가능한 동선이다 보니까 네. 일단 세트 발 묶어두면서 카사스가 정글링에 있어서 좀 앞서 나가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달콤 시리즈 스킨이 참 잘 뽑혔거든요. 맞습니다. 네. 질리언도 그렇고 브라움도 그렇고 컵케이크를 던져요. 직스의 성우분은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그 안장혁 성우분이었나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목소리를 굉장히 뒤집어 까셨기 때문에 네. 네. 기억이 잘은 나지 않는데 그래서 미니언들이 확실히 그런 네. 좀 성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식으로 내면은 또 이제 콜리캐스터가 다 웬만하면 알려주시죠. 웬만하면 네. 아 모르면 제가 나무 위키를 뒤져서라도 네 네 킹무갓 키를 뒤져서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초중반에 볼리베어가 카정 동선을 짜느냐 못 짜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미드 쪽에서는 말씀해주신 대로 유체와 점멸의 난입을 든 세트가 등장을 했고요. 오랜만에 이런 미드 쪽 AD 근접 대결이 좀 나왔네요. 한때 막 카밀과 레넥톤이 막 많이 나오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세주안이 막 끼면서. 네. 약간 그 뚠뚠이 메타. 네. 그래도 요즘에는 뭐 각 라인전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쉬바나 레넥톤 이때. 아, 너무 생각하면. 옛날이잖아요, 근데. 아 너무 옛날인가요? 시바나 레넥톤 전 그때 탑이 제일 재미없었어요. 빅토르 아지르 아우. 직스 제라스 직스 제라스 끔찍하네요. CS 네. 400개 될 때까지 킬이 아직 몇 개 안 나왔던 그 시절 서로 포킹만 하고 네 아직 갱맘 선수가 LCK에 있었을 때 그렇죠. 지금은 터키 리그의 페이커라고 불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지금 그리핀 쪽 코치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아 그렇게 돌아왔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는데 제가 잘못된 유튜브를 봤나 보네요. 좀 된 유튜브 6일 전이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잘못 봤나 보네요. 다시 갔을 수도 있고요. 자 네. 어쨌든 카사스 말리죠. 아 말리기 일단 이 정도만 해도 기분 나쁘기 때문에 서로 강타 없어서 네 볼리베어도 부시까지 좀 끌고 들어가야 돼요. 톡 오 뺏겼고 네 카사스가 고생 많이 하죠. 불편 자 이게 땡기기 땡겨서 때리긴 하는데 킬가. 때리긴 하는데 킬가 점화 없거든요. 점화 없거든요. 이러면 직스는요 직스는요 직스가 여기서 잡을 수 있을까요? 맞추면 안 맞춰도 평타로 네. 딱 붙어서 여기서 싸움 한번 해보자. 그래도 나 원거리 딜러야. 휴대용 폭약으로 도망갑니다. 자 여기서 자 이거 그리고 라인 풀린 세트가 이거 좀 잘 어~ 숨어 있어요. 숨도 안 쉬었어요. 숨도 안 쉬었어요. 걸렸어요. 발견했어요. 발견. 발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땡큐. 일로 와. 안면박자 각본치 강탈 한번 살아나고 저마스고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하지만 여기서 그런데 바이겐은 폴리베어가 가져가고요. 여기서 체력이 여기까지. 그래서 초반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딜교환 해주고 있고요. 네. 킬교환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굴려 나가야 되는 코디악 베어즈가 상대 카스를 잘 말리고 있는 겁니다. 네. 2대2의 킬 교환이긴 합니다만은 상대 팀의 정글을 자꾸 혼내주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아 이러면 CS 먹기 거북하죠. 그렇죠. 애초에 좀 힘들어 하는데 네. 기원들이 그냥 원딜 상대로 좀 좋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직스도 1300원 모아가려고 아직까지 집을 또 안 간 상태고 보통 한 35개? 30개 초반대에 이제 1킬까지 나오게 되면 1300원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모아가려는 움직임 아마 거의 다 모았을 것 같습니다. 1200원 정도 네. 3, 4개 더 챙기면 되죠. 아 세트가 발이 빠르죠. 아이고 볼리베어가 올라프류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안명타 맞았어요. 전멸 없거든요. 근데 일단 볼리베어도 내려갈 것 같은데 볼리베어는 이거 천공분열로 한번 살아가나요? 네. 자 카소스가 죽었어도 계속해서 딜링을 해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몇 자리를 잘 깔아놨죠? 네.
그런데 카서스가 말렸다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하. 지금 성장이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볼리베어랑 카서스랑 교환해서 같이 못 튼다? 아유, 카서스만 불편하죠. 그리고 양피지 사온 직스가 라인전 하드게 압박하면서 카서스 쪽 더 찾으러 쓰레시까지 투입이 될 수 있는 상황 맞을 수 있고요. 네. 혼자 버티기 가능하거든요, 직스는. 그래서 시저가 결국에는 이 세트를 좀 압박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탑에서는 잘 때리고 있어요. 그래도 근데 또 한 번 갑자기 휙 돌아가지고 툭 때렸는데 억 죽는 경우 많이 나왔거든요. 카멜이 김이랑 발롤린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라인 네. 유출력 괜찮고요. 텔레포트도 아껴놔서 여차하면 잠깐 떠오면 됩니다. 또 길교환 여기까지. 확실히 레넥톤이 콤보를 통해서 본인만 데미지를 좀 넣어줄 수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이거 다이브하자. 다이브하자는데 바로 볼리베어 바로 있어요. 아, 이게 강신이기 때문에 포탑 어그로가 계속 끌려 있죠. 그래도 여기까지. 네. 그런데 이 카서스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콩따콩. 아파요. 아파요. 아파. 잘 맞추고 잘 맞아요. 잘 때리고 잘 때리고 잘 때리는데 강신 빠질 타이밍에. 펀치 들어가고요. 못 도망갑니다. 그래서 카서스의 몸을 던져서 네, 레넥톤이 키우는 잘 좀 키워내고 있습니다. 네. 네. 카서스가 몸을 던져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네요. 이거 사용 성공. 들어갔어. 맞고 들어가면 바닥에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타이밍에 잘 터지기를 했는데 데미지 네. 부족하죠. 오. 저러면은 직 상대로 이런 식으로 질견 한번 실수하면 체력 타워 체력 압박 그대로 쭉 빠집니다. 네. 심지어 채굴의 달인 직스거든요. 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쓰레시가 발 풀린다 그러면 같이 들어가서 저 말린 카서스 더 말리게 할 수 있고요. 네. 카서스가 애초에 그런 좀 우월한 정글링을 바탕으로 레벨링이 앞서 나가야 되는 챔피언인데 이런 식으로 좀 고생을 많이 하면 볼리베어가 들어갈 때마다 잡힐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직 눈에 메아리도 안 나왔습니다. 또 나오려면 아직 한참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보면서 내려서 세고 도망가죠. 또 바텀에서 직스가 타워 많이 때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꽤 때리고 있죠 지금. 네. 채굴 벌써 두 칸, 8분의 1. 잘 큰 레넥톤이 지금 이 세트를 못 돌아다니게 해야 되는데 정글 조건이 없다 보니까 잘 컸지만 질근을 못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세트도 사실 킬만 하나 모자라게 먹었지 뭐 크진 않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데스 좀 했을 뿐이지 아이템은 쭉쭉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진웅곡 타이밍에 한번 다른 라인 쪽에서 이득을 보면서 폭풍 성장하게 되면 카서스가 또 모르기는 하죠. 네.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타고 날 만한 라인이 딱히 본인이 몸을 던지지 않는 이상은 없을 것 같고 네. 바텀 쪽도 슬슬 질견에서 좀 이제 손해를 많이 보는 구도가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질교환하고 빠지는 플레이. 그래도 세트는 패시브가 또 밥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금방 차죠. 체력 회복이 저런 챔피언 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드에서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엉엉 울죠. 그렇습니다. 네. 디견 한번 잘해줬습니다. 자, 직스와 아펠리우스 간의 CS 차이도 조금 나는 편이고 그래도 카서스가 본인의 몸을 좀 던져서 바텀까지 이어지게는 만들진 않고 있어요. 네. 딱 본인 선에서만 끝나게 네. 해주고 있는 게 네. 바텀까지 괴롭히지 마. 제일 그래도 잘 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이런 거 한번 잘라주면 이런 거. 근데 또 볼리베어라서 쿨하겠습니다. 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자, 그럼 한번 올라오면서 이쪽에서 전령 치고 그럼 바텀은 어떻게 되죠? 바텀 혼자 있는 아펠리우스가 네. 세트 출발하거든요. 아,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감수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너네 없으면은 이거 바로 직스기 때문에 타워 밀릴 것 같은데? 철거 터지고 네. 그 다음에 30% 이하로 체력 뺀 다음에 네. 안정적인 철거가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휴전 폭약으로
툭하면 툭하면 톡하고 밀려요. 위에 아직 아직 아, 이번 라인에 안 터졌고 어 근데 내려가고 어 그리고 핑퐁이 그리고 그냥 칼 전령. 네 바로 그냥 바텀이 먼저 깨지는 미드가 먼저 깨지는 한번 해보자. 무조건 바텀이 먼저 깨지죠. 네 안 되죠. 세미 전령 느낌이거든요. 아하. 게다가 3명 이상의 챔피언이 타워에 또 붙게 되면은 방어력 마저 마법 정력도 올라가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에 포탑을 밀어낸 바텀. 이러면은 이제 즉석은 그냥 탑으로 움직여서 캐넨 쪽 압박하면서 탑 타워 채굴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어, 그래도 반절금 타이밍이 아 근데 좀 단단하게 해요. 그래도 반절금이 믹서기. 드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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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버렸고요. 네. 그래도 미드 쪽에서 없던 돈 끌어 모아서 먹었습니다. 1300원을 모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펠리오스가 글쎄요 돈이 절대 안 멀 것 같거든요. 네. 공불조 활용해서 미드 쪽으로 복귀를 한 브라움이고요. 아, 그런데 이번에 한번 400원 먹어서 800원 정도 있었으니까 타워 책을 조금 당하더라도 적당히 라인 클리어 한 다음에 집 갔다 오면 BF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손을 너무 많이 볼 것 같아서 레네툰이 제일 작았는데 바텀에 갇혀있잖아요. 갑자기 3C가 점멸 사용수고 실패. 근데 뒤에서 세트가 등장! 안면감탄하기 아름다웠고요! 지옥 화염 폭탄 맞았고 월각권 써봅니다만 그래도 징징대는 바텀이 한번 노려봅니다. 너무 데미지가? 빨라요 세트가. 데미지가 아직 전멸도 있는 거라 이거. 아 진원건 내 노래를 들어줘. 안 죽어요. 너무 못 컸어요. 아이템이 조금만 더 나왔으면 노래방 점수 60점 수확을 얻는데 그쳤습니다. 레네툰이 잘 컸는데 레네툰 있는 곳에서 못 싸웠잖아요. 네. 이거 저게 사실 에코병이거든요. 네, 에코들도 항상 원 깔고 거기 들어가는 병이 있어요. 볼리베어도 천공 분열 깔면 그 원에 꼭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게 약간 네. 홀리잖아요. 맞습니다. 사람이. 이게 네. 꼭 들어가서 뭐 실드도 좀 받고 싶고 뭐 네. 그런 거라서. 아 이게 제가 각종 병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서 사고가 일어나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최후 통제까지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손해고요. 네. 직스 누덴의 말이 벌써 나왔고 세트도 결국엔 탱커 아이템, 탱키한 아이템 쭉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잡아내기 힘들죠. 카소스 아이템 너무나도 지금 안타까울 정도로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녹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까 그 진동국 데미지에서 좀 느껴졌고요. 네. 이게 여러 병 많이 제가 뭐 홍대병, 월클병 이런 병 많이 들어봤지만 에코병으로 아이고 근데 뭐 에코 하시는 분들은 네. 그 에코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저걸 들어가네. 네. 꼭 들어가서 실드 받고 나오잖아요. 네. 안 해도 되는데 네. 사실 동선 낭비, 시간 낭비인데 자 사람의 그 마음을 좀 뭔가 이제 재촉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이거 스턴? 한대 치고 비밀한 발로리임 효과 받으면서 빠져나가기가 될 것 같은데요? 킬덤을 노려서 나는 잡고 너는 죽고 리비덜론 그리고 여기서 미드 쪽에서 카서스가 말린 건 좀 더 말려도 된다가 아니거든요. 통 세트가 등장 막아줬어요. 다 도망가요. 네 세트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서 기겁을 합니다. 이거라도 하자라. 너무 약하죠. 아... PF 안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아까 1,400원 못 모아갔잖아요. 네, 지금도 또 900원 있어요. 아이템 너무 이거 애매하거든요. 탑을 만화 없으니까. 만화 없잖아. 만화 없잖아. 만화 없는 카밀에게 질 정도는 아니야. 자. 리듬 게임, 리듬 게임 쳤어요. 솔직해 졌어요. 고맙습니다, 카서스님. 마나 도네이션 고맙습니다. 그래, 미드 쪽 이거라도 아우. 그 나필리오스가 챙겨갔고요. 네. 전방위적으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코디악 베어즈를 어느 정도는 받아치고 있습니다. 네. 자, 세트 조금 있으면 유치와 돌아서 웬만하면 안 죽을 것 같거든요. 넘어가고 2단 부스팅 할 것 같은데요. 네. 너 아니 나니
이거 뭔가 살짝 브라움이 도와준 것 같기도 네. 하고 너 엑스맨이지 도약거리를 만들어준 것 같은 느낌이 네. 브라움이 뭐 그럴 생각은 없었겠죠 네. 네. 워낙 또 잘 도망가는 챔피언이다 보니까 세트가 네. 난입이 딱 터진과 동시에 아 저건 잡지 말자 네. 어 그래서 깜짝 놀랬죠? 네. 갑자기 갈고리 발사가 40골이나 일어나서 네. 네. 이게 왜 길게 나가? 어. 저러면은 무섭죠? 네. 갑자기 공포 게임으로 변합니다 어, 이 마음이 아니었는데 네. 오. 네. 그래서 일단 아펠리우스가 성장을 못한 건 아니에요 무한의 대건 끝이 나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렇죠 어떻게든 뽑아내기는 했는데 네. 상대 직스는 아이템이 더 잘 나왔고 중요한 건 플랜 B라고 볼 수 있는 카밀이 잘 컸다 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심지어 들어갈 때 들어가고 뺄 때 뺄 줄 아는 남자예요 그리고 여기는 들어갈 때 들어가고 뺄 때 뺄 줄 모르는 남자가 탑에 있고요 자 오히려 나는 때리고. 너를 노려서 잡겠다! 최후 폭탄까지 쓰면서 전술적 힙쓸기로 탈진 내 노래를 들어줘! 잡았습니다 700골드 들어갔어요 가뭄의 단비 같은 700골드 카서스가 막 킬 양보하고 그런 챔피언은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네. 먹어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모렐로 노미콘 나오고 있는데 전령 가져간 코디악 베어즈가 미드 쪽에서 무리하는 걸 역으로 노려봐야 되는데 아, 아 내려오다가 돌연사 저 한 대 맞은 건데 지금 아 지금 성장이 너무 잘 되다 올리베어 보니까 벽궁 썼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곰이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와봤습니다만 아래쪽은 아래쪽대로 사라지고 위쪽은 위쪽대로 받아치고 있어요 받아치고 있어요 실 그대로 빠져나가고요 고맙습니다 브라움님 또 덕분에 살아갑니다 아이고 브라움님 등짝 낭낭하게 네. 사용합니다 여러모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어느샌가 바텀 쪽으로 복귀 완료 아하 진짜 빨라요 어느샌가 또 글로벌 골드 4천 넘게 차이나죠 이게 이상하게 그래서 네 놀지만 않는다면 뭐 놀다가 많은 손을 보지 않는다면 네. 코디악 베어즈가 어느 정도의 또 승기를 좀 가져오는 상황을 만들어 놨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미드 다이발 것 같은 애가 캐네이 넘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아니란 동선이었어요. 아하. 네. 그리고 여기서 볼리베어가 벽 한번 긁어주고 그렇지만 크게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월광 코아를 피하고 마무리 그리고 볼리베어를 잡아내기는 했지만 고맙습니다 브라움님 잘가요 네 안녕 네. 또 다음에도 아마 브라움을 저런 식으로 활용할 것 그렇죠, 같아서 그렇죠 방패주는 네. 걸 그대로 막아주면서 직스 프리들구도 만들어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애초에 코디악 베어즈에게는 플랜 B가 잘 아, 커나가고 있어요 든든하게 크고 있네요 사이드 쪽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골드 차이 탑길이 지금 몇 골드 차이 나는 건가요 저게 3,000골드 이상 나고 있는데요 3,700골드 어허 아이템 코어 그냥 트포 하나 차이 난다고 보시면 차이. 돼요 네. 네. 트포 있고 없고 어이구 바삐 나갔어요? 아 스킬 한 번에? 아 이게 4초마다 도는데? 스킬 잘못 하나 맞으면 지옥화염 폭탄 받고 죽을 수도 있겠네 오! 끝나는 쪽에 맞춰서 던지기 빵! 여기서는 또 안 달죠? 서로 안 달죠? 네. 빨간 팀의 포탑이 아 이거 어디를 막아야 되나 소리가 절로 나올 겁니다. 구멍이 새고 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그래도 이쪽으로 걸어보자. 중력 퍼스면서 뒤쪽에서 캐네리 찌직찌직 가고 있는데 데미지가 들어갑니까? 뒤쪽에서 잘 큰 레넥톤을 자꾸 못 들어오게 막고요. 자 그리고 카밀 등장. 아 그 타임에 맞춰서 세트가 호응하고요 강펀치까지 들어가고 레넥톤을 요리 레넥톤이 요리하는 빨리 것이지 가서 진흥곡 써야 되는데 빨리 아. 가서 써야 되는데 못 가게 자꾸 막아요 안 죽여줘요 지금 누르나요? 진흥곡 진 아이템 사고 진흥곡 진 템 사고 아이템 체력 타요 체력 타요 이러면 못 눌러요 아 지금 노래방 번호까지는 띡띡띡 다 눌렀는데 시작 버튼을 못 눌렀어요.
결국에는 미드 억제기를 밀린 상태에서 한타가 있었던 거고 킬 교환 자체 물론 불리한 팀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더 많은 킬 교환이 됐었고요. 네. 드래곤 여기서 뭐 하나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뭐 코디악 베어즈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 팀이고요. 근데 직스가 넘어오고 신경 쓰나요? 있고요. 신경 쓰네요. 하나라도 죽이 싫다? 신경 씁니다. 타이밍 맞춰서 지옥화의 폭탄! 1중지! 잘 먹었어요 그래도. 자 그럼 디테일 이거 중력 벌어서 한번 묶고 카밀이 그런데 아이고 도구의 마지막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 아 여기서 숨 잡았어요. 한 반발자국만 더 들어갔으면 안 벌컵 네. 좀만 잘돼 있었으면은 오. 저 밤의 불씨 맞아가지고 못 갈 수도 있었어요. 여기서 탈진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한번 막아주고 레레톤이 결국에는 아펠로스에게 들어가는 세트에게 턴을 쓸 수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카밀 왔으니까 들어가면서 전멸로 마무리하고 레레톤 배달 그리고 카밀이 하나씩 마무리 네 어그로 핑퐁 다영선도 바텀에 세트가 다 밀고 있거든요. 아 초과 3간 고속도로 다 뚫리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사실 세트가 텔포도 없어요. 네 텔포도 아닌데 네. 4대5 가능 이러는 건가요? 당연히 북어킹 팀 입장에선 한 명 빠지면 지니까 다 온 건데 또 칩니다. 그래서 그냥 승부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네. 승부 그러니까 안 아, 봐줄 건데 승부 안 봐줄 건데 자 그러니까 우리는 걸 건데 하고 들어와서 아 그런데 캐넬이 1인 공쓰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직스가 터지긴 했는데 그 뒤 지금 세트는 신나게 돌리고 있고 최후 톡톡 쓰면서 뒤집거리 밀어내고 볼리베어 여기 자. 일단 다 잡겠다 잡고 바론이면 바텀 다 밀긴 했어요. 일부는 집에 가고 일부는 근데 볼리베어가 살아있으면 스틸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일단 케넨의 집을 갔거든요. 네 죽지만 않는다면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론만 가져갈 수 있다면 바론을 가져갈 수 있다면 역전의 전멸이 있기는 해요. 볼리베어가 전멸이 있어요. 아니 설마요. 그렇게 악랄하게 게임할까요? 아 그런데 카서스를 뒤쪽으로 밀고 어 그래도 2100 여기서 잡았어요. 네. 바론도 챙겨갑니다. 자 그래서 역전의 발판을 하나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 거의 다 무너지긴 했는데 이거까지 죽지는 집에 못 가면 아니 왜 나한테만 그러냐 아니 깔려 죽었죠. 타이밍이 어쩜 저렇게 그래도 바론을 먹었고요. 네 시간은 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필리우스 3코까지만 나오면 또 모르기는 해요. 아필리우스의 뭐 스탯적인 면에서 너프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저 이제 화염포의 그런 화력 강력함 화력 네 루난의 독립적인 공격력 이런 것들을 좀 낮춘 거라서 글쎄요 한타를 해볼 수는 있게 바뀐 것 같은데 그래도 투억지게 밀려가지고 근데 아필리우스가 이런 구도에서 잘 지우기는 해요. 맞습니다. 네. 화염포 이렇게 네 굉장히 잘 지웁니다. 너프가 된 화염포인데도 잘 지웁니다. 바론 버프도 갖고 있고 탑 쪽에 모여서 포킹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워낙 잘 지우다 보니까 다른 라인을 네 그러면은 뭐 카밀이랑 세트 이런 챔피언들이 배치가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 탑 쪽에 그런 좀 힘도 떨어지는 거고요. 아 탑이 근데 CS가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이런 구도가 되면 또 캐넨이 라인 클리어 못하는 스타일이라 사이드 쪽에 배치 안 되거든요. 한타로 승부 봐야죠. 네. 캐넨은 결국 캐넨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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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유명한 말투 아닌가요? 아, 그쵸. 네. 타. 캐넨은 네. 한타형 챔피언이니까. 그것이 캐넨이니까. 그렇죠. 자, 최대한 포킹하면서 직스 포킹 조금 들어가면 타워 몇 대 치고 네. 이런 식의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고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어요. 막 들어가진 않는 이상 네. 막 들어가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상대방이 그래도 들어왔을 때 장판형 캐릭이 두 명이나 있기 때문에
받아치기 좋거든요. 또 아까 1세트와 다른 점도 드래곤이 일방적이지가 않고 오히려 한 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북어킥 팀이 누울 수 있죠. 네. 눕기 최적화. 그리고 지금 레넥톤이 오데스의 7킬이거든요. 아이템도 보시면 빵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즉색에는 또 어느 정도 좀 크리티컬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이죠. 네. 마법 저항력 아이템이 전혀 없다 보니까 직스를 빨리 잡아내지 못한다면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캐넨의 그런 돌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캐넨 아이템이 너무 안 나와서 녹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냥 스턴이 한번 걸리는 정도. 아까처럼 월광포와 중력포로 연계를 해서 한꺼번에 잡아내는 것이 아니라면은 직스가 전멸도 있고 해서 그래서 무리하지는 않는데요. 네. 코디아크 여지도 사실 근데 급하지 않나요? 억지게 많이 밀어놔서 경험치 차이 진짜 많이 나긴 하거든요 지금. 네. 결국에는 한 라인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코디아크 여지는. 물론 그만큼 상대 정글 좀 털어먹고 있기는 한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을지 코디악 베어즈 상대 입장에서는 사실 뭐 버니 이벤트라서 네 시간 계속 주고 카서스 못 컸던 거 지금 CS 207개 그리고 16레벨 찍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진홍국 3레벨 그때부터 느낌 다르죠? 네 체감이 달라집니다. 가창력이 한 곳 올라가요. 아 그래도 많이 너프가 되긴 했네요. 옛날 화용포였으면 대포만 두 대 쳐도 뒤쪽 미니언 없었을 텐데.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 적절한 너프가 들어갔죠. 네. 화염포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준 장면이 대회에서까지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화염포에 있어서는 너프가 좀 필요했는데. 자, 그러니까 자 월물기까지 나온 세트가 미드 쪽에서 툭툭 쳐주고 있고요. 랜턴 각 못 보게 순식간에 인시팅하는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 뒤틀 와드도 없고 아... 앞에서 저 보이는 캐넨이 압박이 아예 안 되죠? 네. 뭐 아무도 영향을 안 받는 느낌이죠. 세트 입장에서도 덱스에게는. 사실 몇 대 맞아도 상관없고요. 네. 워머그라서 그냥 뒤쪽 잠깐 갔다 오면 트럭 차고요. 아 이거 점점 천천히 깎일 것 같은 느낌. 뭐 생채기도 안 나죠 세트. 자 중력포 월광포화만 믿어야 돼요. 네. 북어킹은 오로지 그것뿐. 네. 결국 언젠가는 구멍이 뚫리기 마련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드 쪽을 오히려 먼저 여는 것이 코디악 베어스. 그런데 아펠리오스. 아, 이러면 끝났죠. 싸움이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강펀치. 먼저 걸면서 오히려 여기서 진원곡. 아니, 초식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무도 안 죽고 마무리! 결국에는 뱀픽 때 말씀드렸던 아펠리오스가 저 카밀 볼리비어 세트가 들어오는 거를 살아남을 수 있냐 없냐 이었는데 네 못 살아남았어요.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넥서스 파괴드네요. GG! 코디악 베어스 곰 같은 경기력. 그렇습니다. 코디악 베어스가 이게 사실 곰이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력은 살짝 여우 같아요. 영리하게 플레이합니다. 네. 본인들이 살랑살랑 이득 볼 때만 딱 보고 뭐 살짝 놀려주면서 플레이하는 게 네. 진짜 여우 같습니다. 이 들어올락 말락 들어올락 말락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저희가 리플레이를 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칸타 장면 리플레이 함께 만나보시죠. 아필리오스가 죽는 그 네. 잔인한 장면. 안타까운 점. 일단은 월광포 들어가서 묶고 세트가 네. 없고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네 있었는데 없었습니다. 하밀이 잘 크면 결국에는 상대 딜러 하나는 무조건 묶는다 라는 게 네.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 아필리오스만 보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잡아내고 5대0의 에이스를 네. 만들어냈습니다. 싸움 구도가 어려우면 단순하게 만들면 되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네. 한 점 돌파를 해서 아펠리오스를 잡았더니 못 큰 캐넨의 딜 받아봤자 아프지도 않고 그렇죠. 잘 큰 레넥톤이 비벼봤자 레넥톤은 레넥톤이고 아펠리오스에게 카밀의 최후 통처 아... 뭐 폭풍을 부르는 자 데미장시 뭐 직스 스킬 여러 개까지 전부 다 쏟아보면서 네. 아펠리오스만 잡으면 이겨 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잡아냈고요. 이겼죠. 그대로 넥서스가
부셔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너무 이게 어떻게 보면 아펠리우스가 힘든 조합이긴 했어요. 맞습니다. 들어오는 조합이. 네. 카밀 하나만 있어도 정말 벌벌 떨어야 되는데. 그래서 방금 그 상황에서 케넨이 결국에는 궁극기가 제대로 히트될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케넨이 너무 못 컸기 때문에. 못 컸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점을 좀 받아칠 수가 없었죠. 맞습니다. 자 결승전 두 번째 세트 경기 결과 만나보겠습니다. 칙스. 아 칙스. 네. 무직하게. 그래도 카소스도 딜 열심히 넣어봤지만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렇죠. 아펠리우스가 데미지를 넣을 수가 없었다. 네. 라는 게 저런 식의 지표로서 알 수 있는 거였죠. 딜을 할 수 있었던 구간이 조금이라도 더 나왔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몰랐었겠습니다만은 상대방이 들어오는 챔피언들을 막아줄 만한 방파제가 일단 부족해서 아펠리우스가 뭐 가감 없이 모두 맞았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우승하기는 했지만 코디악 베어즈에게 한 가지 뭐 조언을 하자면 네. 이런 식의 좀 잘하는 모습이 물론 보이긴 하지만 드래곤은 좀 챙겨놓으면서 아... 즐겨도 네. 나중에 본인들이 사실 이번 경기에서 그 카서스가 잘 크는 게 아니라 그 카서스가 킬 먹었던 걸 케넨이 먹었다면 몰랐거든요. 게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드래곤을 이런 유리한 상황에서 좀 미리 챙겨놓으면 나중에 더 재밌게 놀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컨트롤을 잘해놓으면 네. 더 재밌게 그러니까 보험을 들어놓는 네. 거예요. 보험을 미리 좀 두르더라. 네. 네. 좋은 조언 그러면 더 놀 수 있다. 아,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됐었는지 쭉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GCA 북어킹이 GCA A팀을 이기고 올라왔고 코디악 베어스가 언더독 이펙트를 잡고 올라와서 결국에는 짐승 같은 경기력으로 2-0 우승을 거머쥡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1위 20만원, 2위 10만원, 그리고 3, 4위 5만원씩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또 GCA는 네. 이런 식의 준우승과 조연 역할을 하게 되나요? 네. 네. 저번에 한번 GCA 클랜 쪽에서 이제 우승했던 그런 네. 장면이 있기는 했지만 네. 아직까지 조금 마지막 좀 무너지는 네. 모습이 여러 팀에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틱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레벨업 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다시 보기 유튜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레벨업 검색을 하시면 저희 리그 오브 레전드뿐만 아니라 다른 경기들 뭐 철권이라든지 뭐 오버워치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많이 많이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경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한 번도 안 여쭤봤기 때문에 뭐 항상 원래 이 타이밍에 물어보시잖아요. 아유 마무리니까요. 네. 네. 역시 그런 짐승 같은 팀을 한번 보게 돼서 그런 날것의 맛을 좀 봤거든. 원래는 네. 그런 날것의 맛이 사실 넷플레이 집중 선수에게만 좀 느껴졌었어요. 아, 네. 네. 그런데 팀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하는 팀은 네. 또 굉장히 좀 처음 보지 않았나. 아, 맞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을 튀어오르는 연호를 날것으로 잡아먹는 그런 곰 같은 경기력을 네. 제대로 봤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경기 모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언제 돌아올지는 저희가 레벨업 홈페이지에서 그렇죠. 자세히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콜리 김성수 그리고 사신 오승주였습니다. 시청해주셨던 시청자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